지금 가? 어, 갔다 올게. 어. 출근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내도 살이 찌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. 저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. 다이어트 챌린지가 쉽게 할 수 있게끔 잘 프로그래밍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믿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결혼 전에 하사 사이즈도 줄여서 입을 정도로 날씬을 썼고요.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멋진 모습, 예쁜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. 건장한 체격의 어떤 청년이었었죠. 근데 지금은 저의 다이어트 실패 이후, 맛있는 걸 좋아한다, 먹는 걸 못 참는다, 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다 보면 자꾸 집어먹게 되더라고요. 한번 식사할 때 약간 폭식을 하는 식습관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금연을 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막내 아이의 간식 보물창고를 뒤지기 시작을 했죠. 다이어트 챌린지를 계기로 해서 30년 전에 저의 그 몸과 마음의 어떤 상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고요.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바쁘다 보니까 식사를 못하고 들어올 때도 많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야식이나 맥주 한잔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운동이랄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하루에 1000보 이상 걸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. 28일 동안 최소한 5kg 이상 감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다이어트 성공하면 최종적으로는 복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.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. 이번 기회가 그 도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살이 찌게 된 이유가 임신했을 때 먹는 입덧을 한 거예요. 배가 고프면 또 입덧하고 못 견뎌서 계속 먹다 보니 30kg 넘게 찐 것 같아요. 최고 18kg 정도를 찍었는데 몸무게가 세 자릿수가 되지 않을까 무서워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원푸드 다이어트, 한약 다이어트, 덴마크 다이어트, 디톡스, 병원 약 받는 것, 약물 넣는 것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.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잖아요. 그러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제 몸을 악화시켰죠. 최종 목표는 아가씨 때 몸매로 그 몸무게로 돌아가는 겁니다. 30kg 빼야 돼요. 3kg씩 10개월. 내가 내 스스로 갖고 와야지 내가 좀 더 멋진 엄마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다이어트 성공하면 저희 아들과 함께 이쁜 사진 찍고 싶어요. 그게 제일 하고 싶어요.